겨드랑이 쪽이랑 팔 쪽이 조금 요렇게 살짝 돌려줘야 되는 것 같고. 와, 파란빛 광량의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블랙인데요. 여기에 은색 실버 먹선이 들어가 있어요. 블랙 크롬, 골드 크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다이캐스트야, 씨. 플라스틱입니다. 아, 너무 차가워, 이게. 네, 상추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아이언맨 마블 핫토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게 아이언맨 마크 7의 오픈아머 버전이에요. 네, 요거 보시면 뒤에 요렇게 열린다. 그쵸? 안쪽에 요렇게 피규어가 탑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피규어는 따로 들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또 따로 아마 나눠주겠죠. 이게 마크 7 공중에서 입혀지는 그 수트도 곧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피규어가 들어있고, 아이언맨 3에 나왔던 마크 7이기 때문에 치타우리 종족과 싸워서, 로키와 싸워서 이기고, 그 나이트메어, 그런 악몽에 시달리면서 어린 친구의 그 말에 약간 꽂혀가지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 안으로 숨는, 그래가지고 로디가 괜찮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쵸? 잠깐 나왔던 그 기믹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마크 7만 해도 지금, 그쵸? 포트 버전으로 하나 나와주고, 수트업 버전이 또 나올 거고, 오픈아머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40만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요 친구는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냥 블랙앤골드 버전인데 색깔이 진짜 예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 실물 굉장히 궁금하고, 아이언맨 중에 크롬 버전도 하나 또 나옵니다. 아, 이게 또 뭐 지갑이 열릴 것 같은데, 저는 요거 뭐 하여튼 선물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7 두 채 중에 오픈 아머 버전부터 열어볼게요. 이게 MMS 시리즈가 아니고 디오라마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래서 DS004, DO1 뭐 이렇게 써있어요. 자, 앞에 보면은 오, 일반 마크 7 같은 느낌인데 다이캐스트가 아닌 플라스틱 느낌이 좀 나죠. 이렇게 봤을 때도 뒤에는 이런 식이다. 참, 요때 그죠. 뭐 여러분들 지금 깨알, 네, 마크 2, 마크 5, 마크 3인가? 아이언맨을 다들 뭐 좋아하시겠지만, 대환장 파티 프로토콜 아이언맨들 막 나올 때 그때 기억이 좀 납니다. 넓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안쪽에 베이스가 좀 동그랗게 나와 있네요. 메카 테스트 느낌의 베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열어봤을 때, 오! 다이캐스트야, 씨. 아, 아닌가? 좀 가벼워. 아, 내용이 없나? 잠깐만. 플라스틱입니다. 아, 너무 차가워. 이게 어디 에어컨 바람 밑에 있었나? 왜 이렇게 차갑지, 갑자기? 보시면은 마크 7 그 도색이 약간 이렇게 매트한 느낌으로 좀 오거든요. 완전 반짝이는 게 아닌데 그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마크 7 다이캐스트와 얼만큼 무게 차이가 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다이캐스트는 와, 무려 1kg가 넘어가죠. 오픈아머 수트는 몇 그램일까요? 365.7g, 2.5배? 그 정도 무게가 차이가 납니다. 속이 뭐 당연히 비어 있어서 무게 차이는 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금속인 것 같아요. 허벅지는. 오,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그때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지면 가벼워요. 뭐 속빈 강정이잖아요. 자, 제가 기존의 마크 7을 데미지 버전으로 조금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비교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쪽은 다이캐스트고 왼쪽은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 도색 차이는 크게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프로포션도 지금 윗배가 좀 나온 느낌, 오픈아머 버전이. 그리고 지금 어깨 장갑이 조금 더 위로 좀 솟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 하체 쪽은 크게 내 위화감이 없습니다. 뒤로 요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어깨 관절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쵸? 자연스러운 느낌이 오히려 오픈아머 버전에 있습니다. 고관절도 생략이 돼 있고, 특히나 오금이 접히지 않게 일자로 쭉 뻗은 느낌이어서 뒷모습은 개인적으로 오픈아머 버전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어깨 형님처럼 지금 양팔을 살짝 이렇게 차려 자세를 못하고 좀 벌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색할 순 있지만, 감안하더라도 뒤에 포션들 꽤나 훌륭하죠. 이게 열린다라고 하니까 또 사람 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와, 참.
사람 또 미치게 하는 이 또 아크리에이터 느낌의 그쵸 베이스를 하고 있고 이것도 불 들어올 것 같은데 그죠? 역시나 상시전원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기대치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우와! 나 이거 캐치했어. 와 캐치 티니핑이다 나 지금. 어? 여기 이 지금 마크7을 여기에 꽂는 건데 보니까 여기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자가 하나씩 하나씩. 이 말인즉슨 얘가 상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미리 박수 한번 칠게요. 지금 마크6 그 겐트리의 이 여운이 이 감흥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번 살짝 소름이 좀 끼칩니다. 이렇게 베이스 바깥쪽에 또 이렇게 계단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C타입 케이블과 전원 버튼을 만질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는데 여기에 불꽃 파츠, 이펙트 파츠를 꽂는 게 아니고 이 베이스에 세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오늘 설명서 말을 좀 잘 들으려고요. 자 뒤에 허벅지를 오픈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도 우와 종아리도 보니까 그죠 장단지 쪽 하나 열리고 오금 쪽이 하나 이렇게 더 살짝 젖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골반도 열려요. 여기 골반이 어씨 아니 뭐 일단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에 가슴 쪽을 조금 앞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좀 열어준 상태에서 이 어깨 장갑도 위로 이렇게 열리고요. 그냥 이렇게 손에 닿는 건 다 열려요. 와 미쳤다. 이게 뭐 굳이 뭐 물론 설명서를 보기는 보셔야 되겠지만 열리는 부분들이 쉽게 드러납니다. 여기가 좀 난이도가 높아요. 겨드랑이 쪽이랑 팔 쪽이 조금 이렇게 살짝 돌려줘야 되는 것 같고 뒤에 후두부 쪽도 다 이렇게 열려요. 자 이렇게 원래 어깨에 숨겨진 이 미사일 여기에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센스 있습니다. 열었을 때에 이런 미사일이 보이는 이런 것들 또 없으면 섭섭할 뻔했네요. 지금 여기 뭐 이 정도 아머들이 올라와 있는 이 정도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뒤를 돌려보면요. 짜잔 완전히 암호가 다 열렸습니다. 조금 네 뭐 오버해서 진짜 6분의 1 스케일이 이렇게 꾸깃꾸깃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고요. 지금 제가 영상 다른 걸 찾아봐도 지금 안 나오긴 하는데 이 허리가 제 거는 지금 조금 덜 열려요. 이게 원래 설명서에는 이 어깨만큼 좀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건 제가 아무리 해봐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네, 뭐가 지금 문제인지 왜냐면 이제 여기 구조를 봤을 때 이 옆구리 라인에 이게 경계가 지금 딱 끝나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이제 넘겨서 딱 가면은 부러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하지 않는 걸로.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뭔가 그런 기계적인 장치들의 흔적들이 쭉 보여지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도 충실히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런 쇠붙이 같은 것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갈비뼈 느낌의 그런 쇠땡이들이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상상해왔던 거를 현실화 시켜주고 만들어줬습니다. 아예 안쪽을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이중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아크리에이터를 우리가 밖에서만 봤지 안에서 이렇게 본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을 뭔가 보호하는 경추 지지대 같은 거가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게 없어야 맞는 거긴 한 것 같아요. 마스크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토니가 안쪽에서 항상 자비스를 부르거나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뭐 상상이나 좀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팔 쪽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런 나사 조인트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포인트 포인트를 준 거고 구부러지는 모양들도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쪽에 설계도 많이 신경을 쓴 흔적들이 있죠. 예전에 이 해치오픈 커스텀 하신 분 거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양산으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그냥 오픈만 되는 게 아니라 라이트가 들어온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왼발 뒤꿈치 쪽을 뺄 수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C타입 네,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꽂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불이 안 들어오죠. 보시면은 얘가 조금 더 내려가거든요. 여기 종아리 부분의 스위치를 눌러주면 와
파란빛 광량의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뒤로 전시를 해놔야 된다고. 그죠? 또 앞도 궁금하시죠? 앞에도 보시면 당연히 눈 쪽과 가슴 아크릴터 쪽에 빛이 들어옵니다. 라이트가. 요거 요렇게 상시 전원 빼놓고요. 여기에도 당연히 됩니다. 요 위에 꽂아주고요. 아까 그 C타입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와, 너무 좋죠? 이러다가 진짜 입는 거 나오겠어. 막 1:1 사이즈로 이런 거 막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대신에 뭐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지는 건 없어요. 다 그냥 통짜고 고정돼 있는 피규어에 오픈 기믹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큰 아크리액터도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억진가? 네. 얘 따로 C타입 두 개 해가지고 요렇게 뭐 전시를 하셔도 요거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네. 오히려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요거 두 개 가지고 여기 거슬리긴 하네요. 예, 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확실히 건전지 안 넣으니까 너무 좋다. 그쵸? 건전지 사실 한번 넣고 나서도 다시 껴볼 뭐 그런 엄두를 안 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이언맨 마크 7 블랙앤골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베리에이션들 뭐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디즈니 100주년 뭐 쇼츠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실제로 오셔서 보신 분들이 아 이렇게 아이언맨이 다양해요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예약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가격 자체가 일단은 거의 60만 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근데 또 뭐 그래도 이번에 또 선물을 받게 돼서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나 다이캐스트답게 이렇게 스티로폼이 되어 있는 박스 블랙 앤드 골드 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실물 한번 볼까요? 우와! 와, 이거 장갑 껴야겠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이거! 우와! 트로피 같아, 트로피. 와, 씨. 지린다, 진짜 지린다, 이거. 실물 진짜. 왠지 더 무거워 보여, 느낌이. 나 지금 갑자기 지금 이거 손대기 싫어졌어 이거. 우와, 쨍한 색깔의 골드. 이게 뭐 되나? 내가 색깔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 와, 너무 예쁘다. 아, 이거 가격이 조금 있는 이유를 알겠네. 와, 이거 잡아야 되겠네. 뒤에 날개랑 뒤꿈치랑 여기 삼두 쪽 포인트. 와,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블랙인데요. 여기에 은색 실버 먹선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생각했던 메인은 마크 7 오픈 하머인데 사실 요거는 뭔가 보너스 느낌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와 이게 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실물 진짜 지립니다 여러분. 완전 황금색의 그 마이더스도 와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디즈니 100주년 기념에 그것도 진짜 아이언맨도 진짜 예쁘다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이거 1등인 것 같다. 이거. 아 갑자기 또 확 또 행복해지네요. 자 그리고 손파츠 역시나 똑같이 3쌍 추가로 들어가 있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전개 기믹이 있는 날개가 파츠 교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블랙앤골드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와, 지립니다 진짜. 여기에 역시나 기본적으로 미사일이 올라오는 전환 파츠 그리고 허벅지 장갑이 열리는 느낌의 장갑 파츠 그리고 또 빠지면 섭섭한 요 빔샤벨 느낌의 레이저. 여러분, 와, 베이스 미쳤죠? 뭔가 그런 롤렉스 시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뭐 톱니바퀴 느낌? 여기도 뭔가 라이트가 이렇게 같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라이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 아 그러네. 뭐 광량이 생각한 것만큼 세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사이드 쪽 동그랗게 들어오는 게 또 포인트네요. 어떻게 지금 앞에 거 다 까먹었어. 그래 이게 그냥 단순히 블랙앤골드가 아니고 이거를 블랙크롬 골드크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엄청난 광량을 자랑합니다. 가슴 쪽도 반짝거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팔뚝이랑 가슴 쪽이랑 옆구리 쪽이랑 삼색으로 분할이 돼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네, 미사일 나가는 전환 쪽은 회색에 가까운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아, 이 허벅지 포인트가 예술입니다. 예. 발등부터 그쵸? 뒤꿈치, 종아리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들 예술이지 않습니까? 허벅지 쪽에도 포인트 황금색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플랩 기믹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플랩들이 네, 갑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더 주고 있어요. 역시나 마크 7의 그 육중한 느낌을 잘 살린 채로 크롬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건 진정한 피멍을 할 수 있겠다, 진짜. 이거는 뭔가 진짜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헌정하는 느낌의 그런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또 다른 크롬 버전이 또 하나 또 나오잖아. 아, 그것도 아닙니다. 아, 갑자기 욕심이 나는데. 어, 이 파츠도 하나 들어있는데. 아, 약간 변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쨍하게 빛나는 허벅지 쪽을 이렇게 은색 느낌으로 광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파츠 교환으로 되는데 저는 뭔가 그래도 이거보다 확실히 금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네, 비교해 보시면은 그쵸? 확실히 이게 멋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개까지 해놓으니까 또 더 멋있죠. 와, 갑자기 약간 백종원 형님이 되네. 와, 이거 뭐 이것도 뭔가 바꿔 끼울 수 있는 거. 와, 이거 아이언맨 팬들 난리 나겠다, 이건. 안쪽 열었는데 가슴 쪽 보세요, 여러분. 와, 씨. 그러니까 뭐 단순히 색깔 자체만 신경을 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묵직한 다이캐스트 개폐 기믹들 나오고 들어가는 뭐 그런 기믹들도 싹 다 넣어준 거예요. 오늘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네. 아,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아이언맨 마크 7 두 채를 보여드렸는데요. 아,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겠다 했는데 그 이상을 보여주는 아이언맨 시리즈입니다. 토니의 핸드 조형 없이도 이렇게 또 만족도가 높은 거는 아, 감동입니다. 이 제가 받은 이 감동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네,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특별히 요 친구 이렇게 또 닫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 안녕. 닫는 것도 너무 쉬워. 자석이야 이런 거. 자이 자이 자석아. 이거 봐봐. 나 지금 안 보고도 잘 닫고 있나? 확실히 보고하긴 해야 되겠다. 닫았을 때 나오는 이 은은한 빛도 예술. 안녕.